가장 힘든 것은 이 밴드 활동을 하는 거예요. 우리나라에서 특히. 왜 윤수일이가 혼자 나와서 노래 막 기분 좋게 하고 들어가면 되지. 왜 밴드를 굳이 하느냐. 40년 했거든요. 4년도 아니고 40년을 했어요. 그러니까 그건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저는 라이브의 어떤 그 파괴력과 라이브만이 가지고 있는 그 감동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걸 고집한 몇몇 가수들이 있습니다. 지금 기쁨이 있다면 음악 친구들과 함께 있어서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가 넘쳐 흘러요. 이런 교감이 40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죠. 그래서 그 자체가 최고의 기쁨이에요. 환상에서 Eagles, Rolling Stones, Bon Jovi, Santana처럼 우리나라 이 밴드의 어떤 불모지에서 아 쟤네들 음악이 그냥 단순한 윤수일이가 솔로 가수 이전에 저렇게 그룹 친구들과 꾸준히 좋은 음악을 위해서 애를 쓰고 좋은 연주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기억되면 좀 더 이상 없습니다.